올바른 식습관, 올바른 운동법만 지킨다면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습니다. 건강 전도사 아놀드홍과 함께하는 오빠네 바른 생활. 안녕하세요. 저는 서비스직이라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. 하도 서 있다 보니 이제는 오래 앉아 있으면 하체가 아프더라고요. 항상 매장에 서서 있는데 손님이 없는 자투리 시간에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? 제 앞에는 테이블 하나와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. 테이블과 의자를 활용해서도 운동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보내주셨어요. 네. 저는 엉덩이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데 사무실에서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다 보고 있는 데서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기는 너무 힘들고요. 화장실 가서나 아니면 계단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. 네. 많이 걸어다녀서 발바닥이 아플 정도인데 뭉친 다리 근육 풀리는 스트레칭 좀 알려달라고. 네, 스트레칭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시간이 다 왔네요. 네, 이성원 씨가 아, 벌써 끝이라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쉬워요라고 했는데 다음 달에 저희는 또 건강 전도사로 모실 예정이니까 오늘 알려준 운동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? 일단은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귀로 들어서는 변하는 게 없어요, 여러분. 몸으로 행동하는 것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. 명언 제조기시다 진짜. 에라오.